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오늘은 반도체 공부하는 날이라고 예고드렸죠. 오늘 모실 분은 유진투자증권의 이승우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도체 궁금한 게막 이만큼 쌓여 있었어요. 네. 그냥 제가 궁금한 것부터 그냥 좀 여쭤볼게요.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반도체는 수혜 종목입니까? 피해 종목입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저는 이제 단기, 장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장기적으로는 수혜주라고 보고 있어요. 왜요? 그거는 이제 뭐 다들 이해하시는 것처럼 언택트, 클라우드, AI 이쪽에 대한 시장의 관심들이 훨씬 높아졌고 네. 그쪽으로 어차피 진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노이즈가 생기지 네.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준비해온 차트 10페이지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걸 차트를 같이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 좀 보면서 할까요? 네. 예.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내용을 가능하면 들으시는 분들도 불편하지 않게 그래프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예. 원래 이제 작년에 저희가 2020년도 반도체 전망을 할 때는 예.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올해를. 예. 왜냐면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한 1년 반 정도 우리 반도체 사이클이 다운 사이클이었고 그게 이제 작년 연말부터 조금씩 개선되는 그런 시그널들이 일부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었고요. 가격과 수요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올해가 미국 대선이 있었던 있는 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과거에 보면은 케네디 이후에 미국 대선에서 대선이 있는 해에 주가가 떨어진 해는 딱두 번밖에 없습니다. 거의 다 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이제 반도체에서 가장 큰 수요를 차지하는 게 스마트폰이라고 할수 있는데 네. 스마트폰이 지금 작년까지 3년 연속 역성장을 했거든요. 수요가 줄었다는 거죠? 그렇죠. 살 만한 사람은 이제 스마트폰 다 사서.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3년 연속 그 마이너스가 난 상황에서 최소한의 교체 수요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는 5G 관련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다. 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4년 만에 네.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봤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요인을 보면은 올해 반도체 사이클은 굉장히 강할 것이다라고 봤어요. 네.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는 이 변수가 생기게 된 것이고 이게 아무런 영향을 안 줬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시 한번 차트를 잠깐 보시면 원래 저희가 올해 생각했던 거는 그 그림에서 저 회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두꺼운 그런 네. 사이클을 봤던 것이죠. 원만하게 상승할 거라는 조금 전에 하신 그렇죠. 이제 이 계속 쭉 올라가는 전망이었는데. 그림으로 봤었는데 결국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 제가 이제 가느다란 선으로 그린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예. 장기적인 성장 곡선은 더 올라갔다고 봐요. 코로나 아니었으면 이런 언택트 산업이 더 느리게 발전했을 거니까. 그렇죠. 정상 궤도로 저희가 원래 예. 봤던 것보다 예. 좀 빨라졌다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상반기는 이 불안감이 더 커진 겁니다. 커지면서 반도체 재고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일종의 가수요가 좀 발생했다라고 저희는 봐요. 코로나로 인한 반도체 사재기가 좀 있었다. 예. 이른바 그게 그팡 있었고, 기업들 등등 해서.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팡은 이제 1분기가 좋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지금 좀 분명히 예상보다 안 좋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쪽에 수요가 상당히 있었고요. 이 결국은 뭐냐면은 그 세트 수요와 반도체 수요 사이에 약간의 미스매치가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하반기에는 약간의 재고 조정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예상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것보다는 네. 저희는 하반기의 가격을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더안 좋을 것이다. 네, 조금 가격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현물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요즘 가격은 얼마나 합니까? 말씀 나온 김에. 네, 그러면은 예전에 뭐 2017년, 18년 네, 가격 그 한참 좋을 자료를 때는 잠깐 볼까요? 뭐그한 7페이지에 그림이 있는데요. 뭐 이제 DRAM 가격이라고 하는 게 사실 종류별로 되게 좀 다릅니다. 네. 다르고
특히 그 고정 거래 가격이라는 지표가 있고 또 현물 가격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원래 좋게 봤던 게 2018년도 1분기부터 2019년도 하반기까지 예. 현물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었거든요. 내리막이었죠. 예. 예. 한참 그게 비쌀 이제 때는 8달러까지 갔다가 거의 뭐 3달러 선까지 내려왔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게 작년 보시면 이제 그래프 상에서 작년 말부터 이게 바닥을 좀 다질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래서 좀 올라가고 있었죠. 예상대로. 네. 예상대로 올라가고 있었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게 어느 정도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인해서. 예. 즉 재고 축적 수요가 상당히 있었다고 본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4월부터 현물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실은 현물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정거래 가격이 중요한 변수이기는 해요.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네, 네. 왜냐하면 고정거래 가격으로 주로 장사하니까. 그렇죠. 네. 현물 가격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용산 전자상가에서 그 딜러들이 이렇게 거래하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예. 그게 빠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런 와중에 고정거래 가격은 또 추가로 상승을 했어요. 좀 이상한 4월 일이네요. 달에. 그렇죠. 그런데 예, 예. 이게 원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4월 달에 고정거래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4월, 5월, 6월에 그 가격이 반영될 테니까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은 좋을 거예요. 네. 네,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현물 가격이 지금 4월부터 한 두 달 연속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문제는 투자자들 중에서 그 지표를 굉장히 무게를 두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물가 내려가는 걸? 그렇죠. 왜냐하면은 예. 현물가가 결국 내려가서 특히 고정 거래 가격을 하회할 경우에는 지금 이제 좀 그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하회할 경우에는 결국은 고정 거래 가격도 추가 상승은 어렵고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되게 많거든요. 원래 현물가가 고정 거래가보다 높아요?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는데 예. 이제 약간 선행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예. 고정거래 가격은 아마 지금 4월, 5월, 6월이 계속 좋을 겁니다. 좋은 이유는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업들의 사재기가 사재기? 상당히 좀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그 특히 이제 클라우드 업체들,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판 기업들, 예. 이 회사들의 투자는 일단 상반기까지는 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서 가격은 좋은데 근데 현물 가격이 빠지고 있으니 알겠어요. 이게 하반기 때는 가격을 낙관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라는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좀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그 언택트 산업을 선도하는 이른바 팡 업체들도 설비 투자 필요가 있어서 사기도 했고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거나 못 구할까 봐 더 급하게 사재기한 면도 있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예. 일단 1분기에 그 팡 기업들의 설비 투자 주로 서버겠죠. 예. 그거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굉장히 투자가 많았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년 1년 내내 거의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줄였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어떤 할 때 됐다 이거죠. 그쵸, 할 때가 예.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좋게 봤었는데 그게 이제 맞아 들어갔습니다. 맞아 들어갔는데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벌어졌던 일들을 제가 조금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우리 사티아 나델라 CEO가 네. 지난번 컨퍼런스 콜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2년에 걸쳐 일어날 일들이 다 두 달 동안에 벌어졌다. 네, 굉장히 세게 언택트 수요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고 예. 그러면서 무려 그 하루에 한 2억 명 정도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고 하는 일종의 그 코퍼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예. 네, 그거를 사용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원격에서도 서로 같은 팀이 업무하기 좋은 소프트웨어인 모양이에요. 그렇죠. 예. 예. 뭐 화상 회의도 하고 이 뭐 자료도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줌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이 한다는 그 일종의 비슷한 비슷합니까? 건데, 예. 그 거기에 조금 더 이 우리 직장인들에 맞게 좀 세팅이 좀 되어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인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구글 같은 경우도 코로나 기간 동안의 검색 수요가 과거 최대였던 그 슈퍼볼. 네. 슈퍼볼 때 검색량이 4배에 달했다. 맨날 PC랑 스마트폰만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이제 원격 예. 수업하는 요 소프트웨어도 지금 하루에 1억 명 정도가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놀란 게 한 세 가지인데 첫째는 정말 많이 하는구나. 많이 안다고요? 정말 많이 하는구나. 한다고? 네. 예, 예, 그렇죠. 이 클라우드로 접속하는 일들이 정말 많구나. 예. 네. 그렇게 생각을 생각보다. 했고 예. 또 하나는 그렇게 많은 그 클라우드 트래픽이 발생을 했는데
서버가 다운됐다는 얘기는 그렇게 들리질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게 그러면 투자가 많이 됐다는 얘기인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도 서버 괜찮으면 뭐하러 투자 더 해요? 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나오겠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컨퍼런스 콜에서 구글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되게 좋다. 수요는 좋으나 뭐 회사 실적도 좀 생각을 해봐야 하고 하니 원래 하반기 때 예정되어 있던 그 신규 고용 같은 것들을 다 지금 연기하고 예. 데이터 센터 투자도 일부 연기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기업들이 당연히 실적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그러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부담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3, 4월 동안의 언택트 그 디맨드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자발적인 것이겠느냐. 그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죠. 좋아서 줌으로 회의하겠어요. 그렇죠. 회사를 아예 못 나오게 없으니까. 하니까 또 회사에서 그 오더는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쪽에서 접속을 하는 것이고 쿼런틴이 걸리면서 이제 밖에 못 나가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이제 넷플릭스 영화 보고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근데 일부 해제가 풀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갈 것이고 그러면 과연 이 장기적으로는 이런 언택트 디맨드가 계속 올라가는 건 맞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수요가 과연 하반기 때 날씨 따뜻해가지고 더워졌을 때도 계속 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한 이제 우려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런데 마침 그 아까 이제 구글이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일부 서버 업체들이 당초 예정했었던 그런 투자를 좀 줄일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일부 조금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그럼 반도체 수요는 지금 정도가 피크 또는 피크 지났다는 뜻이네요. 단기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저희 장기적으로는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사실은 주요 기업들도 보면은 그 시장 조사 기관들이나 기업들도 가이던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시장 뭐 유명한 기관들이 있는데 아이스 인사이츠나 가트너, IDC, 심지어 뭐 맥킨지 이런 회사들이 올해 반도체를 플러스 성장으로 보는 데가 없어요. 작년에 비해서 비트 그로스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체 반도체이기 때문에 금액입니까? 예, DRAM에서 얘기하는 뭐 빛 그로스랑은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 그 좀 불확실성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면 전체 반도체가 상황이 그렇게 아주 썩 좋진 않을 텐데 그러면 DRAM이라고 해서 이게 나 홀로 과연 플러스 성장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저희가 좀 봤어요. 그래서 지난 44년 동안 1976년부터 2019년까지 44년 동안에 그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이제 역성장한 경우가 총 9번이 있더라고요. 9번. 한 5년마다 한 번은 이제 마이너스가 난다는 얘기인데 그 9번 중에 D램이 플러스 성장한 케이스가 있느냐? 그랬더니 한 두 번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 안 좋을 때도 D램은 더 잘 팔리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가 마이너스인데 D램이 플러스가 난 점. 이건 한 두 번 정도.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은 것이죠. 나는. 그래서 올해 지금은 상반기에는 D램이 좋단 말이죠. 가격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게 하반기까지 계속 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6페이지 그림을 잠깐 봐주시면은 아까 제가 그 세트 출하하고 그 반도체 출하하고 약간 미스매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프를 보면 PC나 스마트폰은 작년에 비해서 덜 팔리고 덜 나가고 있다. 그건 뭐 당연히 예상했던 바이고 PC를 사람들이 집에 있으니까 PC나 바꿀까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수요는 못 돌아다녀서 생기는 수요 위축을 이기지는 못하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반면에 이제 반도체 출하는 많이 됐단 말이죠. 예. 그 핸드폰이나 PC는 판매가 안 됐는데 반도체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서 그런 핸드폰 만드는 업체, PC 만드는 업체를 많이 나갔단 말이죠. 네. 그럼 그게 어디 갔냐는 것이죠. 어느 정도 맞아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좀 안 맞아요 많이. 그래서 맞으려면 지금부터 스마트폰 PC가 보복 소비로 확 일어나야 되는 건데요. 그렇죠. 뭐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 삼성전자에서 나간 D램이 어디 있느냐. 그럼 핸드폰 업체들이 재고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근에 뭐 뉴스도 나왔지만 뭐 하웨이가 그 D램 재고 한 7개월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하웨이는 또 반도체 또 미국이 압박하고 안 줄까봐 더 많이 쟁여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그런 이런 걸 보고 가격이 하반기 때문에 약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제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또 추가 제재를 했단 말이죠. 네.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오더가 좀 더 세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이제 하반기부터 좀 빠질 것 같았는데 이게 3분기까지는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 같다. 예, 예. 그래서 거기까지는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연말을 그냥 아무런 조정 없이 과연 지나갈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은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연말 될수록 수요가 계속 그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현재 코로나 등도 뭐 보고 전반적으로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예. 핸드폰은 더 팔릴 수 있어요. 제가 보면. 예. 더 팔릴 수 있지만 기존에 이미 그 세트 업체들이 재고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과연 추가 주문을 더 낼 것이냐. 내년도 제품에 대한 스펙이 뭐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할 것이냐. 이제 그런 우려들이 시장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되게 중요하고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1, 2위 기업이긴 한데 예. 제가 보면 사실은 이제 냉정하게 봤을 때 현재 시장의 주도권은 반도체 쪽보다는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주식들. 예를 들면 뭐 네이버, 카카오, 네. 바이오, 2차 전지 이쪽으로 좀 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5G 모멘텀은 하반기에 없을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들이 애플에서 좀 주문이 많이 늘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상반기 때 워낙 주문이 없기도 했고 애플도 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 5G로 본격적으로 이제 전환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 5G 테마는 뭐 이게 짧은 것은 아니고요. 예, 길게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올해의 반도체 수요를 뭐 예전에 없던 수요가 생기게 만든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건가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원래 올해 핸드폰 수요를 굉장히 좋게 봤다가 지금은 이제 그거는 좀 많이 물 건너갔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밖으로 나가서 휴대폰 사는 것도 멈춘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연이 좀 지연이 됐다 그럴까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올해 되게 좋게 봤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가면서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 좋은 시점은 약간 좀 뒤로 가는 것 같아서 그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궁금하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예. 반도체 이제 다른 편에 있는 요즘에 뜨는 그런 섹터들의 관심이 좀 더 많은 것이 아닌가. 시장은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다소 보수적으로 보고 계신데 그런 시각에 대한 변수는 어떤 겁니까? 즉 많은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만장일치로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다른 시각도 있는데 그 다른 시각 중에 이런 얘기는 좀 생각해 볼 만도 하다 싶은 게 있긴 있습니까? 일단 제가 시장의 평균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뭐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는 건 저도 완전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하반기 때 모멘텀이 네. 생각보다는 좀 슬로우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더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문제는 그러면 실적이 안 좋으면 주가가 안 좋을 거냐 네. 또는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좋을 거냐 이제 예. 이 문제로 들어가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죠. 예, 이게 예.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고요, 실제로. 네. 옛날이랑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실적하고 주가의 그런 그 상관관계. 예. 이게 굉장히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은. 그럴까요? 예. 그러면은. 실적이 주가하고 주가가 실적인데 실적과 주가가 따로 놀면 어떡하죠? 그러니까요. 참 어렵죠. 그 8페이지 차트를 좀 봐 주실까요, 그러면? 8페이지 차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차트가 이제 뭐냐면 왼쪽에 있는 차트는 2011년부터 2017년도에 삼성전자의 주간 평균 주가하고 네. 영업이익을 제가 이제 주 단위로 그 배분을 한 그런 그래프인데 주가하고 영업이익의 그래프를 그려놨더니 제가 언뜻 보기에도 뭐 같이 움직이네요. 그렇죠. 잘 맞았죠. 예. 네, 이때는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 오른다. 2017년 중반까지 예. 예. 그렇게 됐었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2017년도 10월부터는 예를 들면 2017년도부터 2018년도 상반기까지 실적이 개선이 되는데 주가가 미리 빠졌거든요. 예. 그리고 미리 빠지고 2019년도 그 연초부터는 실적이 계속 하락하는데 이제 주가는 급등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흔히 말하는 예. 실적과 주가의 디커플링이 굉장히 확대가 됐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 국내 주식 시장에서 액티브 펀드가 네. 굉장히 위축이 되면서 이 패시브
자금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높다는 이유로 다 그걸 사는 그냥 실적도 그렇죠. 무관하게 예. 예, 예. 기업의 실적도 물론 보기는 하지만 예. 그거보다는 매크로 변수라든지 어. 수급 이쪽에 좀 포커스가 굉장히 많이 간 상황이고 쉽게 얘기하면 좋으니 알아서 올랐겠거니 지금 사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가를 예측하는 게. 네.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지금 2분기 실적이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같은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올해 2분기. 네. 1분기보다 제가 볼 땐 영업이익이 뭐 2배 이상. 뭐 가수도 있었고 했다는 네. 거니까요. 증가할 걸로 예. 보고 있는데 주가는 사실은 과연 이제 그거를 반영했느냐. 그렇지 않고요. 아, 그렇지 않고요.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는 또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네. 2분기보다는. 이제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좀 다른 사업부들이 있어서.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럼 그걸 반영해서 현재 주가가 좀 강하냐, 시장보다. 예. 그것도 그렇지도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예.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적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희는 장기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게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뭐 북한 변수도 있고, 뭐 하위의 변수도 있고, 뭐 미국 대선 변수도 있고 이래서 코로나도 있고 네. 네, 너무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당연히 이제 반도체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산업이면 틀림없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또 그중에서도 뭐 엄청나게 잘하는 회사죠.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실적을 따라간다. 뭐 이렇게 보면은 내년도에는 이제 저희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좀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계속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참 예측 불가 영역에 있어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참 주가가 이렇게 이익과 디커플링하는 이유가 뭐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그렇다면 뭐 그러다 다시 커플링하겠죠 할 수는 있는데 방금 정확히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액티브 펀드가 줄어들고 ETF 패시브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으니까. 이건 그냥 시장 좋으면 올라가고 시장이라고 하는 건 그냥 주식시장 전반. 맞습니다. 예. 시장 안 좋으면 빠지는 거지 그 사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 내는 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전보다는 그렇습니다. 예. 그 상황이 바뀌어야만 실적이 좋아질 거니 주가도 오를 겁니다라는 설명이 이제 또 다시 맞아들기 시작할 텐데 패시브와 액티브의 그 변화가 쉽게 다시 바뀔까요? 아, 뭐 쉽진 않겠죠. 예. 지금 이제 냉정하게 보면 쉽지 않겠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키맞추기를 할 거다. 네,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좀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은 아쉽지만 그게 현실인 거는 저희가 부인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요즘 들어오는 매수 자금들은 ETF 같은 그런 저 시장 자체를 사는 그런 자금은 아닌 결과일 수도 있겠네요. 만약 그런 거라면 시가총액 상위인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새는 예, 요새는 이제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개인들 동학 개미 운동 개미 액티브도 굉장히 예. 세고 그쪽에서 선호하는 그 섹터가 하반기 뭐, 그러니까 현물 가격에 빠지고 있으니 예. 왠지 찝찝한 요 쪽보다는 네. 지금 대세가 돼버린 뭐 전기차, 2차 전지, 바이오 이쪽으로 좀 많이 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마 그런 산업들이 제 추측에는 이해와 설명이 좀 쉬운 산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 혼자 상상하고 그림 그리기에도 좋은데 반도체는 이게 그러니까 반도체는 사실은 그 데이터가 굉장히 정교하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계산이 예, 계산이 다 나오죠. 그런데 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신산업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림을 그리기에 따라서 굉장히 네.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예, 예. 드라마틱한데. 그래서 꿈이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뭐 삼성전자 좋은 거야 뭐 알지 뭐 좋으니까 비싸고 뭐 그런 그렇죠. 생각들을 갖고 예. 있다는 거군요. 이번에는 이제 수요에 대해서 쭉 분석을 해주시니까 충분히 이해도 가고 아 그랬구나 싶은데 공급 면에서는 변수는 없습니까? 아, 공급은 사실은 예전보다는 큰 변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 초창기 때는 예. 전 세계에서 D램을 하는 업체가 한 20개 됐어요. 20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회사들이 뭘 하는지 굉장히 중요했는데 뭐 지금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통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D램 시장에서 76% 점유율을 하고 있고 네. 그 나머지에서도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이 또 20%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세 회사만 보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큰 변수는 없고요. 지금 뭐 이 삼성이나 SK하이닉스도 누누이 하는 얘기가 시장 수요에 맞춰서 뭐 투자를 한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 그쪽은 사실 뭐 제가 볼 때는 그게 변수가 되지는 않을 예. 것이다. 예. 뭐 어느 정도는 좀 컨트롤해 가면서 공급을 좀 맞춰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요에 따라서만.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개 있는데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나는 반도체 좋을 것 같아. 또는 삼성전자는 또 반도체 말고 다른 사업부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저한테도. 예. 지난번에 또 저기 소장님도 하셨는데. 예. 그래서 제가 또 차트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그 9페이지에 있는 차트인데. 그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뭐가 좋냐. 네. 저한테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답은 똑같다입니다. 똑같다. 뭘 선택해도 된다? 똑같다. 차이가 안 난다는 것이고요. 예. 이게 이제 보시면은 2016년도 이전에는 삼성전자 주가하고 하이닉스 주가하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였어요. 그 말은 같이 안 움직인다? 그렇죠.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 이제 그 당시에는 뭐 기억나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반도체보다 스마트폰에서 돈을 더 많이 벌었거든요. 돈 더 많이 벌고. 예. 이제 그게 중요한 팩터였었는데 예. 2016년도 이후로는 이제 두 회사 주가가 상관계수가 0.95까지 올라갑니다. 아, 그냥 그러니까, 같이 움직이네요. 예, 그러니까 두 회사는 그냥 제가 볼 때는 하나로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한쪽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대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나머지 주식들 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떠세요? 똑같습니다. 예. 그거 사나? 예, 뭐 저기 뭐 제 후배 애널리스트들도 뭐 예.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논리적으로는 맞아요. 그게 그런 분석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가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차이가 안 납니다. 이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생각보다 그 언택트 산업의 성장 속도는 빨라졌을 것이다는 거는 뭐 특별한 이유를 제기할 만한 주장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네네.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놓고 보면 그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렇습니다. 두 달 만에 이렇게 수요가 올라와야 하는 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만 있으니까 당연히 수요는 올라오는 거고 네네. 이제 이 변수가 사라지고 난 뒤에의 세상 또 그게 없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IT 서비스나 그런 그 툴에 훨씬 더 사람들이 익숙해지거나 이제 그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된다는 예. 거겠죠. 저희도 뭐 그거에는 뭐 당연히 동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아까 Teams나 네. 뭐 구글 클래스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또 분명히 예전보다 훨씬 더 그 개선될 수 있는 포인트들도 많이 나올 것이고 예. 그럼 훨씬 더 편리해질 것이고 그럼 사람들은 더 그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휴대폰 변수는 어떻습니까? 하이닉스에 해당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휴대폰은 이제 그동안 교체 수요 밀어놨던 게 하반기에 코로나의 확산 상황이 변수로 작용하지만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늘어날 걸로 우리 그렇게 예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3년 내리 마이너스는 이게 쉬운 것이 아니다. 4년째 되면 최소한의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예. 그러면은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폭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이제 스마트폰으로 과거보다 더 많은 그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느냐 하는 이슈가 되는 것이죠. 다들 많이 이제 가격 경쟁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우리 IT 제품이라는 거는 초창기 때 마진이 가장 높고 예. 시간이 지날수록 마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2012년, 2013년도에는 스마트폰에서 마진이 25%씩 그 내던 그런 제품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마진이 이제 한 자릿수까지 떨어진 것이고 그러다 보면은 그 스마트폰으로 사실은 예전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는 네. 쉽지 않은 것이고요. 그거를 예. 애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최근 애플은 신고가를 내면서 다시 시가총액 전세계 1등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애플은 일종의 소프트웨어로 좀 많이 진화를 하는 것이죠. 스마트폰을 깔아놓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구독 예. 서비스를 통해서 계속 이제 매출을 벌어들이는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네. 회사의 성격이 사실은 애플이 그 몇 년 전보다 지금 이익이 더 많이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는 훨씬 높아져 있는데 과거에는 스마트폰 판매 회사로 밸류에이션이 됐다면 네. 이제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회사로 밸류에이션이 되면서 주가가 크게 올라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로 이 정도 벌 거면 이거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아주 크다고 본다는 그렇죠. 뜻이네요. 예. 예. 그 판단에는 동의를 예. 해주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시장 그럼 내년쯤 돼야 시장도 주가도 좀 다시 한번 볼만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그렇죠. 뭐 그러니까 내년이 될지 아니면 이제 올해 중에 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예를 예. 들면은 지금 이제 현물가가 계속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예. 빠지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 하락세가 둔화되는 시그널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땐 그때부터 분위기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그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에 내줬던 네. 또 주도권을 반도체가 다시 좀 가져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휴대폰 시장에 대해서는 그리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즉 애플이 그동안 프리미엄 전략 갖고 있었던 거를 아래로 좀 가격대를 낮추면 바로 삼성폰이랑 충돌도 하게 되고 중국에서 치고 올라오는 괜찮은 저가 중저가 폰들 보면 세상에는 그거하고 애플만 있어도 될 것 같은 느낌도 들 만큼 이 입지가 어떨까 싶은데 그러니까 사실 뭐 기대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도 과거에는 비싼 폰을 팔아서 그 거기서 이제 이익을 벌어들이는 네. 게 회사의 주 전략이었는데 이제 지금은 핸드폰 가격을 떨어뜨려서 많이 깔아놓고 예. 예, 거기에서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거를 판매해서 이제 돈을 벌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럼 이제 삼성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냐? 삼성은 어떤 기구적인 측면, 뭐 네. 흔히 말하는 이제 폴더블이 되겠죠. 예, 네. 뭐 그런 쪽에 남다른 특기가 있으니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폼팩터를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지금 하고 있죠. 물론 지금 하고 있지만 올해 뭐 코로나 이걸로 인해서 당초 기대에는 좀 못 미치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뭐 아직은 또 완벽하다 보기에는 조금 사람마다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선이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삼성전자는 좀 추가적인 기회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궁금해했던 반도체 시장의 여러 가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IT 산업 전반 특히 언택트 인더스트리는 호재를 맞긴 했는데 그로 인해서 수요가 지금 당장 특히 반도체 시장에는 다양한 언택트 서비스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만 그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나 서버는 일단은 지금은 당장은 뭐 큰 수요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은 분위기 같다는 설명이셨고요. 특히 또 상반기에 많이 사재기 해둔 게 있어서 하반기에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까 하는 거에도 의문점은 있다는 정도로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잘 배워진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승우 연구위원과 함께 최근에 반도체 시장들 분위기 쭉 살펴보고 궁금한 것들 여쭤봤네요. 고맙습니다. 네. 잘 배웠습니다. 예.